はい。森のリンゼと申します。ふつつか者で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プロデューサー様、リンゼをお導きください。プロデューサー様のご期待にお応えする。それだけが、リンゼの望みです。森のリンゼ、ユニバンガオクライマックス걸즈소속으로나이는16살일본요조숙녀의차분한분위기를뽑는야마토나데시코아이돌로항상예의바르며한발물러서서상대방을추켜세우는성격고풍적인분위기와성격에비해순정만을좋아한다는뜻밖의취미를가지고있습니다프로듀서와의만남에운명을느끼고아이돌을꿈꾸는한결같은소녀로유서있는집안에서자란탓인지현대의속세에어두우며그래서그런지매일순정만화를읽으면서공부를하고있다고합니다순정만화를좋아하는이유가유서있는가게에서자랐기에세상공부를위해서라고하며실제로만화를읽고있다는표현대신공부를하고있다는표현을사용합니다이렇게소녀만화에서배운고백의메시지를본인나름대로진지하게프로듀서한테전하려고해도말투가차분하고딱딱한데다린제가단순히소녀만화의대사를흉내내고있다는것으로오해하는둔감한프로듀서때문에잘전해지지않는듯합니다실제로스토리상에서도다른아이돌들에비해프로듀서에대한호칭부터시작해서바라보는관점이직장동료나상하관계라기보다는연인쪽으로바라보는시점에가깝습니다이런식으로운명을가지게된이유는초기만남때문인데이둘의만남은뭐랄까프로듀서한테있어서는우연린제한테있어서는인연같은만남인데프로듀서는우연히길거리에서만나린제를스카우트하려다신고있던남학생끈이끊어져있는걸보고그걸고쳐준후아이돌제의를합니다이대사를현재속세에어두운린제한테있어서어떻게받아들여졌을지거기다아이돌제의를받아들인다는린제의대사를보면참여러가지의미로무섭습니다이런인연으로시작된아이돌활동이다보니초기에는프로듀서만을위해레슨과아이돌활동을해오며오직프로듀서의행복만을위해아이돌의일을한다고말합니다그런목표를가지고있어도힘든레슨을잘소화해내며아이돌로서정직하게성장하는린제지만역시아이돌이된계기가계기이다보니프로듀서의걱정은점점커져만갑니다당장아이돌로활동을꾸준히하고있지만정작린제는프로듀서를위해서라는피동적인목표로활동을하고있는것이지아이돌이되어서무엇이하고싶은지에대한목표가없습니다이런린제한테있어서전환점이오는데바로사인회이벤트이벤트현장에서프로듀서가잠시잡혀서자리를비운사이린제가사라진프로듀서를걱정하느라어두운표정을짓고있을때팬들이린제가어디가아픈지걱정하며괜찮은지물어봅니다린제는이런자신을걱정해주는팬들을보면서팬중한명한테당신은저의팬입니까라는질문을건넵니다그팬은역시린제의팬답게자신은언제나린제의팬이라고하며따뜻한응원과격려를듣고자신이아이돌로서해야하는것이무엇인지를깨달아팬들에게보답하기위해더욱성장하겠다는다짐을하게됩니다표정이나말투에서는잘드러나지않지만의외로감수성이풍부하고하는말의내용은완전히좋아하는사람중심으로세상이돌아가고있는사랑에빠진소녀그자체지만이런경향은가치관자체가누군가를위해서자신을맞출수있기를바라는수동적인쪽으로치우쳐있기때문에많이답답해질수있는아이였지만프로듀서뿐만아니라다양한사람들의응원과격려로변화하여성장하는모습을보여줌으로써변화해나간다는모습을잘보여준것같습니다사랑에빠진야마토나데시코아이돌린제의담당성우님으로는마루오카와카나씨로소속은윈라인소속이십니다2016년희성의리벨리온이라는게임으로처음으로성우업계에데뷔데뷔당시그렇게눈에띄는역할은없었지만2018년샤니마스의린제데뷔이후꽤활발한활동을시작하십니다린제로서의활동시작과동시에샤이니컬러즈팀내에사쿠라기마노역의세키네히토미씨와코미야카오역의토노히요리씨와함께같은해6월마린엔터테인먼트에서결성한성우유닛
티어러브 소속이시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경운부 소속으로 기타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하며 취미는 고수를 입봉해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녀로 형태적으로는 린젤한 분위기가 딴판인 분입니다. 거기다 성격도 밝고 쾌활한 분인데 그녀의 친가집은 린젤가 사는 집처럼 꽤 화풍스러운 집이라고 하네요. 성격은 린젤한 딴판인지는 몰라도 물리적으로 린젤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2019년 프로듀스 SSR 카드 린젤 하전이 공개된 날 연출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금니가 빠졌다고 하시는데 그걸 또 자랑하듯이 샤니마스 동료 성우들에게 어금니 사진을 돌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샤이니 클로즈의 야마토 나데시코 모리노 린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프로듀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많이 차이를 보이며 그녀의 대시를 보면 역시 어느 프로덕션이든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아이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항상 들고 다니는 집 인형의 이름이 프로듀서라니 옆 대기업 회사의 고미형도 이 이름이던데 거기다 초기 기획 단계에선 대놓고 얀데레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무섭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